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년부, 초등부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착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소혜은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길 축복해요. 친구들, 걱정 인형에 대해 알고 있나요? 걱정이 있을 때 걱정 인형에게 말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걱정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걱정 인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친구들, 정말 걱정 인형에게 걱정을 모두 말하면 걱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인형에게 걱정을 말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인형은 걱정이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크고 작은 걱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원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복음의 일꾼으로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네, 맞아요. 바울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배울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어요. 이러한 바울에게는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
이라고 부르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라 불렀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이자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료이며 친구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디모데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죠. 디모데는 무슨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아요. 바울 선생님, 저 디모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 따라 제게 맡겨진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걱정이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세울 수 있을까? 등 여러 많은 염려 때문에 소화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디모데의 걱정이 느껴지나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맡아 섬기던 에베소 교회에 뒤이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세워주며 보살펴야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복음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바울이었어요. 디모데는 그러한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맡게 됐으니 얼마나 부담이 클까요? 정말 많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다. 감옥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상황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생겨요. 또한 자신의 죄와 잘못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 같을 때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결국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죠. 그러면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해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말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면, 우리의 두려움을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여전히 걱정되는 문제와 상황이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 앞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떠오른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새로운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론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기대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걱정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상황과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한 분이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의 걱정보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훨씬 크고 강해요. 이 사실을 믿으며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 이러한 걱정이 있어요. 저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은 평안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기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우리 두 손을 펼쳐볼까요? 두 손을 펼치고, 이 펼친 두 손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걱정, 불안을 한번 올려놔 보세요. 모두 올려보았나요? 그러면은 우리 이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한 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